옛날 어린 시절에 강 위에 떠 있던 커다란 무지개를 본 적이 있다. 그때 엄만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지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야. 사람이 죽으면 무지개 문을 지나서 천국으로 가는 거란다. 아빠는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엄마는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셨다. 난 엄마가 재혼을 하길 바라지만 엄만 그렇지 않은가 보다. 아빠! 내 이름은 지혜, 혈액형은 O형. 일곱 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다. 괜찮아요? 엄마와 아빠의 편지와 일기가 들어있는 상자다. 엄마는 편지들을 꺼내보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다. 그때 맡았던 냄새와 깨알 같던 글씨들, 그 속에 엄마의 첫사랑이 있다. 아침부터 웬일이니? 오늘 상민 오빠랑 미술관에 들렸다가 연극 보러 가는데 같이 갈래? 야, 너 나 또 들러리 서게 하려고 그러지? 어, 아니야 바보야. 상민 오빠가 보자는 거야. 정말? 내가 상민 오빠를 알게 된 건 수경이 때문이다. 수경이는 어느 날
연극반 상민 오빠에게 보내는 이메일을 내게 부탁해왔다. 난 거의 두 달 동안이나 수경이 대신 그에게 메일을 보냈다. 오늘은 벤치 아래 앉아서 책을 보는 오빠를 봤어요. 마치 그림 엽서를 보는 듯했죠. 등등. 유치해. 다시 써? 아니, 좋아. 유치해서 좋아. 그래도 시집을 가겠다면 비참금으로 이 저주를 선물하지. 오빠, 저 오빠한테 하루도 빠짐없이 메일 보냈어요. 그 후 수경인 연극 반원이 되었다. 순이 오늘 가! 가는 거야! 잘 있어. 그래도 시집을 가려거든. 차라리 바보한테 시집을 가. 보통으로 얼른 집안들은 한없이 지새우지 않았을 텐데. 처음처럼 닮지. 당신의 그림자를 나의 창문에 들여오는 줄 후회도 몰랐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저 음침한 달빛이 당신의 그림자를 나의 창문에 들여오게 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조단의 에밀리가 떠나지만 자신의 집 앞에 와준 게 한없이 기쁜 거야. 그 기쁨과 이별에 대한 슬픔이 교차하는 거라고. 좀 더 사실적으로 해봐. 저 음침한 달빛이 내 창문에. 그를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숨이 막힌다. 하지만 그는 내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 나는 주문을 외워본다. 돌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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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꼬마. 상민 오빠 너무 멋있지 않니? 난 저렇게 일에 빠져있는 사람이 좋아. 봤어?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 저 음침한 달빛이 내 창문에 당신의 그림자를 들이우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가 뭐? 아니, 오빠. 지혜 알죠? 여기 처음에 나랑 같이 왔던 애. 어, 오래간만이야. 예. 안녕하세요. 그는 많은 여자들이 좋아한다. 수경이뿐만 아니라 노처녀인 학생회관의 점원 언니도 그만 보면 넋을 잃고 만다. 주희 윤태수. 오준호.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생양한 바람이 가을을 예고해 줍니다. 그 바람을 편지지에 실어 당신에게 보냅니다. 생양어? 어우, 촌스러워. 좋아, 클래식하다고 해두지 뭐. 오준아, 한마디 대화를 나눈 적도 없던 태수가 느닷없이 나를 찾아왔다. 편지 좀 써줘. 내가 친구들의 편지를 대필해준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다. 태수는 겨울방학 동안 키가 무려 36cm나 자란 친구였다. 누군데? 약혼녀야. 약혼녀? 아버지 친구의 딸이야. 어렸을 때 자기들 멋대로 맺어놓은 거지. 좋겠다, 넌. 따로 여자를 사귀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피곤해. 난 한 여자만 사귀자는 주의가 아니거든. 답장이 오면 검사까지 하시겠대. 비밀을 탐지하자는 수작이지. 어쩜 그렇게 중앙정보부 하는 짓하고 똑같은지 몰라. 아이고. 이쁘지? 근데 공화당 의원의 딸이라면 안 봐도 고리타분하겠지? 보라, 보라, 어! 뭐야, 뭐야, 보라! 야, 보라! 야, 보라! 야, 보라! 야, 보라! 야, 아이, 뭐 잘 좀 보라. 네 다리 다리 다 빠져나가잖아. 도시는 피해 좀 말고. 수원도 도시냐? 서울이나 도시지. 야, 수, 야, 그래도 도청 소재지다. 어. 아, 야, 니가 다 뭐, 내가 볼게. 잘 봐, 임마! 가자, 어? 너 미모 잡는 거다, 너 미모. 어? 성격 알지? 아, 뭐 하는 거야, 임마! 왜? 아, 송년 갔네, 손녀래. 수원에서 왔다 그러던데. 맞아. 너 수원에서 왔잖아. 응. 아, 우린 저런 여자 꿈도 못 꾼다. 풍년감내 아들이 국회의원이잖아. 그럼 국회의원 딸이네? 그럼 국회의원 아들이냐, 이 촌놈아? 어? 야, 인사하자. 야, 수원이다. 야, 우리 선배야. 야! 안녕하세요! 야, 이놈 큰데? 서통을 많이도 먹었고. 이 새똥구리잖아! 새똥구리? 응. 어머,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저, 이거 가지실래요?
야, 소똥 봐. 더럽다. 강 건너에 귀신이 나온다는 집 알아요? 예? 예. 거기 데려가 줄 수 있어요? 예. 노 저울 줄 알아요? 예. 그럼 내일 12시에 쪽배가 있는 데서 만나요. 알죠? 뭐라 그랬냐? 쑥떡인 것 같은데. 역시 도시놈이 틀리긴 틀리다. 야, 나 너 좀 넘은 거 가르쳐줘. 어? 가르쳐줄 거지? 어? 가르쳐줄 거지? 야. 호기심을 잔뜩 자극시켜놓고선 가보는 건 안 된대요. 집이나 시골에서나 감시가 심해요. 꼭 가보고 싶었는데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 동네 사람한테 얘기하면 곧바로 할아버지 귀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배가 하나도 안 갔는데요? 예? 아, 저 사실 노 젓는 거 처음이거든요. 저 오준하예요. 어머, 인사가 늦었네요. 전 성주희예요. 수원에서 왔어요? 네. 뭐 저도 집이 수원인데 외삼촌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요? 우연의 일치네요. 필연 아닐까요? 네? 아니에요. 진짜 귀신 있어요? 귀신 본 적 있어요? 그럼요. 전 매일 봐요. 네? 거울에서요. 사실 제가 귀신이에요. 아이, 몰라. 괜찮아요?
다리를 뜬 것 같아요. 어떡해요. 어서 어필하니까요. 소나기예요. 금방 그칠 거예요. 이걸로 닦아요. 비가 그치면 강을 따라 나로 들어가야죠. 그럼 배를 탈 수 있어요. 좀 멀지. 무겁죠? 아니요, 하나도 안 무거운데. 저 몸무게 많이 나가요. 밥도 많이 먹고. 아휴, 걱정 마세요. 주희 씨 정도면 업고 서울까지라도 갈 수 있어요. 공갈. 안 공갈. 공갈. 안 공갈. 반딧불이 잠깐만 가지고 있으세요. 반딧불이도 받고 등에 업히기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드릴 게 이것밖에 없어요. 이제 반딧불이 주세요.
그녀는 며칠을 앓다가 결국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기 위해 떠났다고 한다. 그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많이 아팠나 본데 여름방학 때 시골에 다녀온 후부터는 꽤 건강해지고 표정도 밝아졌다더군. 태수에게 편지를 써주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녀이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 말이 그토록 많은데. 좋았어. 고마움의 표시로 너한테 내 티끌을 보여줘도 되겠냐? 좋아. 잠깐 기다려봐. 입을 벌려야 돼. 입을 다물면 사람들이 입으로 내는 소리인 줄 알거든. 잘 봐. 무슨 노래인 줄 알아? 신라의 달밤. 야, 이 자식들아! 이놈이 전화나 말고 뭔 일 하는 거야? 있는 물 자식들 저 땡땡이나 치고 말이야. 야, 검사한테 똑바로 해놔! 이게 무슨 냄새야? 누가 여기다 똥까기 났어? 어? 준하야! 오준아! 오준아! 준하야! 오준아! 야, 엄마 소리 지르면 어떡해, 도서관에서. 이것 봐, 초청장이야. 여기 있는 사람 모두 오준한가? 다 쳐다볼게. 이어서 2학년 3반 성주희 양이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8번 비창을 연주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다리는 다 나았어요? 네. 감기도? 네. 걱정 많이 했어요. 아, 그리고 비창 너무 잘 들었어요. 더 연습해야 돼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몰래 빠져나왔거든요. 그 반딧불이 지금도 잘 있어요. 저처럼 건강해요. 먹을래? 안녕 아가씨. 난 네가 깨지 않아 들어오면 내 팔에 쥐가 나서 부들부들했다. 아니 수잔이 어디 시다로 말을 할까. 기다려라 진다 뺐네. 고마워. 이 캔버스 기억나지? 우리 공동자를 위해 처음 그림판 날 밥 한 투자해서 산 거잖아 아저씨. 밖에 바람 많이 많이 추워졌어. 그 눈이라도 한 번 더 펑펑 쏟아지겠는 걸. 모델로 아저씨 선택했어? 어? 걸작을 그리는 늙은 화가 괜찮으십니다. 이거 모델이가 연구 잘 봤어요. 나왔어요. 너 이거 준비하고 있는 거 나 먼저 갈게. 왜 벌써 가려고 그래. 창민 오빠가 오늘 한번 낸다고 그랬잖아. 너 눈치 없다고 하려고. 아유 기집애. 넌 너무 똑똑해 스타일이야. 창민 오빠 지혜 먼저 간대. 왜 식사하고 가야지. 오늘 본 연극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하고. 오빠 지혜는 간다면 가는 애야. 지혜 그렇지? 어 거봐 오빠 이거 어떡하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얘 상민 오빠가 누구한테 이러는 거 봤니? 다 나 봐서 이러는 거 아니야. 넌 내 친구니까 예의상 그러는 거니까 어서 가. 괜찮아.
잠깐만. 오늘 선물을 샀는데 외로울까봐 지혜 것까지 준비했어. 어머, 너 오늘 잠 못 자겠다. 상민 오빠 이런 사람 아니야. 다친 거 잘 둔 덕이야. 나 없었으면 이런 거 어디서 받긴 하겠니? 아무거나 골라. 지혜! 있잖아 지혜야, 나 네가 받은 게 더 마음에 들거든. 바꿔도 됐지? 괜찮지? 안녕. 태양이 바다에 미강을 비추면 나는 너를 생각한다. 희미한 달빛이 샘물위에 떠있으면 나는 너를 생각한다. 정말? 정말 그렇게 써있어? 어머 어머, 상민 오빠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구나. 너 그거 내일 꼭 돌려줘야 돼. 알았지? 어. 이제 더 이상 그를 만날 필요가 없다. 그는 수경이만을 생각한다. 태양이 바다에 미강을 비출 때도, 희미한 달빛이 샘물위에 떠있을 때도. 다 썼니? 조금만 기다려. 어제 나눠준 대변검사 봉투 점심시간 끝나면 반장에 거둬 제출하도록. 알았나? 예. 예. 똥왕 가져온 사람은 빨리 가서 만들어 와. 됐어. 나 중간 끊길 테니까 네가 방향 잡아줘. 알았지? 나 진짜 갚는다. 준아야, 오늘 수업 끝나고 토끼 댄스 배우러 가는데 같이 갈래? 댄스? 거기서 주유를 만나기로 했거든. 이것도 공화당의 연임하고 아버지 말썽이야. 건전한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만나라는 거지. 거기 개집애들도 많이 오니까 너도 하나 골라잡아. 갈 거지? 글쎄. 태수야.
주희 씨, 내 친구 오준아예요. 인사하세요. 내가 전에 말했던 주희 씨. 오준아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로 친하세요? 서로 알아요? 아, 아니요. 내 둘도 없는 친구라면 맞을 겁니다. 아 참, 제 친구 나희예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나희예요. 윤태수입니다. 오준아입니다. 자, 자리에 앉으세요. 빨리요. 아무데나 앉아도 돼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폭댄스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재밌겠죠? 폭댄스란 민성이요. 하고 싶었어요. 저는 여류 아나운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말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준아 씨는 이거 할 줄 아세요? 공각신의 콩깍지는 깐콩 콩깍지인가 안 깐콩 콩깍지인가. 어때요? 저 잘하죠? 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공각신의 콩깍지는 깐콩 콩깍지인가 안 깐콩 콩깍지인가. 더 빨리 해볼까요? 공각신의 콩깍지는 깐콩 콩깍지인가 안 깐콩 콩깍지인가. 준아 씨도 한번 해보세요. 공각신의 콩깍지는 깡콩 콩깍지인가 안깡 콩깍지인가. 연습을 많이 해야겠군요. 또박또박 따라해 보세요. 공각신의 콩깍지는 깡콩 콩깍지인가 안깡콩 콩깍지인가. 여기서 헤어져야겠는데. 난 주희 씨 데려다 드리고 갈 테니까 넌 나이 책임져. 알았지? 잘 가. 즐거웠어요. 잘 가세요. 잘 가, 주희야. 잘 가세요.
뭐 하세요? 어서 가요. 준하 씨, 그럼 좀 더 쉬운 것으로 해봐요. 이거 한번 해봐요. 간장 공장 공장장은 장 간장 공장 공장장인가 강 간장 공장 공장장인가? 어때요? 쉽죠? 한번 해보세요. 예? 한번 해보라니까요. 뭘요? 간장 공장 공장장은 장 간장 공장 공장장인가 강 간장 공장 공장장인가? 이거요. 한번 해보라고요. 저 잘 못해요. 시키지 마세요. 이걸 못해요? 간장 공장 공장장은 장 간장 공장 공장장인가 강 간장 공장 공장장인가? 쉽잖아요. 간장 공장 공장장은 장 간장 공장 공장장인가 강 간장 공장 공장장인가?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지혜님?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는 거야? 도서관에요. 그렇게 멀리? 안 멀어요. 저기 건물마다 천막 밑에서 쉬었다 가면 돼요. 그럼 내가 모셔다 드려야지. 내 우산으로. 저기 보이는 건물을 원두막이라고 생각하고 뛰는 거야. 하나, 둘, 셋.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나를 기억하면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 넌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만 건 너의 하얀 소리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질 연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정말 고마웠어요. 옷이 젖어서 어쩌죠? 어차피 젖었을 텐데 뭐. 저 그럼 들어갈게요. 고마웠어요. 그래, 나중에 또 보자. 네. 졸업의 슬픈 노래로 내 작은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 너의 예쁜 눈마루에 수많은 별이 되며 영원토록 빛나고 싶어 다시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도서관이 왜 이렇게 가까운 거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박정희 대통령 각각께서 국정력으로 추진하셨던 경제개발 5개년 2차 계획이 이미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고 과연으로 제2차 경제개발 걔한테 해답이 안 온다. 주희 씨? 어. 왜? 몰라. 난 한 여자만 죽도록 사랑하자는 주인 아닌데 걔가 정말 좋아졌다. 재수야! 태수 씨? 안녕하세요. 여기서 웬일이세요? 주희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꽃 받으세요. 저 주희 씨 좋아합니다. 그럼 편지 계속 주세요. 이상하다. 키가 커서 그러나? 왜 자꾸 픽픽 쓰러지지? 숨차단 말이야. 때문에 그러지?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말해봐.
나쁜 녀석이야 태수는. 태수 씨는 착해. 너무 착하니까 나쁜 놈이야. 태수, 네 편지 기다리고 있어. 어쩔 수 없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아니야. 우린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아무것도. 가슴만 아플 뿐이야. 더 이상 준하도 태수 씨도 만나지 않을 거야. 정말이야. 아무도 만나지 않을 거야. 어이 자가용, 일로 와. 어이 자가용, 경례도 안 붙이냐? 너 이 자식 경례를 붙이기 싫다 이거지? 어? 야, 자가용 타고 학교를 다니면 경례를 안 붙여도 되는 거냐? 어? 허, 이 자식 배지도 삐뚤어 달고 이거 호크까지 풀어헤쳤군. 좋아, 내가 오늘 네 생애 종지부를 찍어주겠다. 내가 맨 왼쪽부터 빠따를 때리겠다! 첫 번째 놈은 한 대, 두 번째 놈은 두 대다. 세 번째 놈부터는 각자 맞을 때 수를 알아서 복창한다. 알았나? 예. 복창 소리 봐라, 알았나? 예! 일곱 대. 아! 똑바로 돼, 똑바로! 아! 아, 아, 허리, 허리. 바로 돼, 손 부러진다. 아, 아. 너는 한 대 더 맞아. 돼, 빨리. 이 자식이 한 대 더 맞는다고 했잖아. 빨리 돼. 몇 대인가? 몇 대냐고 했잖아! 좋아, 내가 알려주지. 19대. 하나! 둘! 셋! 야, 안 일어나? 일어나! 엄마! 야! 이 자식이 왜 이래? 주희 씨 말이야. 아무래도 날 좋아하는 게 아닌가 봐. 꽃도 갖다 줬고 키스까지 해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키스까지? 어.
태양이 바다의 미강을 비추면 나는 너를 생각한다. 희미한 달빛이 샘물에 떠있으면 나는 너를 생각한다. 집에 가. 비 맞지 말고. 이렇게 헤어지긴 싫어. 잠깐만이라도 좋아. 나하고 얘기 좀 해. 마찬가지야.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거야. 이거 나 너란 말이야. 이젠 싫다. 왜? 답장도 오지 않고 양심에 걸려서. 앞으로는 내가 쓸 작정이다. 솔직히 얘기하고. 절호의 기회야. 걔가 비를 너무 맞아서 많이 아프대.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지 뭐야. 많이 아프대? 비를 맞아서? 어. 난 병원에 가볼 작정이다. 아플 때 잘 보이면 점수를 딸 수 있지. 오늘 편지 네가 써준 거 고백할 테다. 너라고는 하지 않겠어. 사실 난 한 여자만 좋아하자는 주인 아니지만 그 애한텐 잘해볼 작정이다. 오준아! 오준아! 너잖아. 예. 24, 27, 30, 30하고 두 개. 이걸 다 먹어요? 넌 이것 봐. 회충, 촌충, 십이장충, 요충, 민촌충, 갈고리 촌충. 없는 게 없어. 뭘 처먹기 이러냐? 너 때문에 우리 반이 기생충 최다만이 됐어. 선생, 그거 제 똥 아닌데요. 그럼 누구 똥이야? 전교에서 이렇게 기생충 많은 놈은 너밖에 없어. 어서 먹어! 됐어! 세게! 같은 똥이 있네. 같은 똥이라도 기생충이 많은 부분 있고 적은 부분 있겠지 뭐.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얼굴은 왜 가려? 아, 몰라. 세수도 안 해서 얼굴 더럽단 말이야. 그래도 이뻐. 어떻게 알고 왔어? 태수한테 들었어. 왜 웃어? 오늘 구충제 32알이나 먹었다며? 아이, 태수 자식. 못한 소리가 없어. 다른 말은 안 해? 태수가? 한참을 앉아있더니 그냥 그 말만 하고 갔어. 그래? 응. 싱거운 놈이고. 정말 많이 아파? 응. 미안해. 난 정말 바본가 봐. 널 좋아하는 것 이외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잘하는 거 많잖아. 비 맞는 거, 구충제 먹는 거. 웃기지 마. 심각하단 말이야. 태수한테 얘기해야 되겠어. 그럼 지금보다 더 떳떳해질 거야, 우리. 갈게. 아이고, 우리 며느라기야. 어쩌다 비를 맞았냐 그래. 누워있어. 누워있어야지. 감기라고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잘못하면 폐렴에 걸리는 거야. 그래, 먹는 건 잘 먹냐? 병이 났을 땐 먹는 걸 잘 먹어야지. 아, 죄송합니다. 병실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이 방이 아니네요? 주먹 줘봐. 이렇게 올려봐. 이제 나 때려. 널 왜 때리냐? 어서 때려봐. 난 사람 때리는 게 싫어. 맞는 것도 싫고. 우리 아버지한테 나 많이 주위. 맞았거든. 지금까지 너 몰래 사귀고 있었어. 이 목걸이도 사실은 여름방학 때 주희가 준 거야. 괜찮아? 이런 또 쓰러졌잖아. 걱정 마. 근데 그 목걸이 우리 아버지가 안 보게 해라. 큰일 난다. 그 목걸이 우리 아버지가 준 거다. 주희 씨한테. 우준아! 현지! 그 후 우린 방학을 했고 난 그녀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보고 싶어. 준아가 보고 싶어서 병이 날 것 같아. 그리고 우리들의 그 강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 귀신이 나온다던 집하고 원두막, 강가의 쪼끄한테 내 안부 좀 전해줘. 잘 있느냐고. 나도 잘 있다고. 어제는 태수 씨가 준아 외삼촌댁 주소를 알아가지고 왔어. 그리고 또 놀랄만한 사실도 이야기를 해주었어. 지금까지 태수 씨 이름으로 보낸 편지들을 준아가 썼다는 거. 어떻게 나한테 숨길 수가 다 있어?
하지만 괜찮아. 그 바람에 버리려고 모아놓았던 태수 씨 편지들을 다시 보면서 준하를 느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태수 씨가 또 하나의 제안을 했어. 준하가 나한테 편지를 보낼 때 겉봉에는 태수 씨의 이름을 쓰는 거야. 그럼 우리 집에선 태수 씨하고 편지 왕래를 하는 줄만 알 테니까. 창밖을 봐.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며시 흔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 거야. 지금 창밖엔 눈이 오고 있어. 찬눈이 오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길거리를 거닐어야 한다던데 난 편지를 쓸 뿐이야. 나 준하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내일은 할아버지 댁에 가겠다는 다짐을 받아낼 작정이야. 가게 되면 미리 전보를 칠게. 귀를 기울여봐. 가슴이 뛰는 소리가 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 거야. 눈을 감아봐.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 거야. 전부 치러 왔어요. 여기에 내용 기입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나 운명은 내 편이 아니었나 보다. 내가 쓴 편지 한 통이 어쩐 일인지 태수의 집으로 반송됐던 것이다. 주희 씨는 준하를 좋아합니다. 저도 주희 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두 사람이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포기를 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끼리 사귀어야죠. 전 괜찮습니다. 아, 아니요. 저도 좋아합니다. 포기 안 할 거예요.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응? 넌 항상 제멋대로야. 내 놈한텐 애비 애미도 보이지 않는다 이거지? 너 걔가 누군 줄 알아? 공화당 재선위원의 딸이야! 넌 공화당 재선위원이 뭔 줄 알아 이 부자식아? 너 같은 놈은 없어! 집안아 상담도 못하고. 기대에 부풀었던 겨울방학은 그렇게 끝나고 말았다. 이게 뭔 줄 아니? 혁대 아니야? 아니다. 채찍이다. 이놈이 자꾸 날 때린다. 우리 아버지는 원치 않는데 이놈이 자꾸 날 때리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놈을 잡아왔지. 이놈한테 무슨 벌을 내릴까? 사형. 내 생각도 그거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여. 조금씩 조금씩
굶기면서 아니면 수면제를 먹일까? 목졸라 죽이자. 좋은 생각이야. 준아야, 주희 씨한테 잘해줘라. 국회군을 우리가 무슨 수로 싸워 이기겠습니까? 오늘 당장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도 저 국회군들의 도발에 대비해서 우리 가족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봐봐. 태수는 네가 곁에 있어주면 금방 깨어날 거야. 어서. 기다리고 있어. 빨리 함께 하세요.
지혜야, 이게 뭔 줄 아니? 우산? 아주 특별한 우산이야. 피, 다 똑같지 뭐. 왜 특별하냐면 이거 상민이가 나한테 준 거니까. 걘 내가 자기 좋아하는 줄 아나 봐. 그럼 매일 넋을 잃고 헤헤 보는데 모르라고? 이거 네가 상민이 갖다 줘. 언니가 직접 갖다 줘. 난 거기 안 가. 왜? 숙연이하고 싸웠니? 그저께 비가 갑자기 온 날 있지? 상민이가 여기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거든. 근데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벼랑간 돌아보더니 날 보고. 누나 우산 가져왔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잖아도 안 가져와서 걱정이다 그랬더니 우산을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고 이거 누나 가져 그러더라고. 자기는 비를 맞게 떼는 거야. 그러더니 빗속을 막 뛰어가는 거 있지. 누나, 우산 가져왔어? 이거 누나 가져. 근데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상민이가 우산 없어서 비 맞을지도 모르잖아. 우산이 있는데 왜 비를 그렇게 흠뻑 맞았어? 이건 제 우산이 아니니까요. 돌려드리려고 왔어요. 매점에다 두고 가셨잖아요. 우산이 있는데 비를 맞는 사람 어디 저 하나뿐이에요? 슬픈 노래로 내 작은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 반짝이던
지혜가 비를 맞고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우산을 버렸던 거야. 연극을 보던 날도 난 지혜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서 수동이 것까지 샀어. 그리고 우연히 내 편이라면 지혜가 그 엽서가 들어있는 선물을 고를 거라고 생각했어. 난 지금까지 너하고 멀어질 것만 같아서 좋아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어. 연극 보러 올게요. 봐요, 손목도 땄어요. 전 다 봤어요. 두 사람이 사랑을 속삭이는 거. 정말로 그 애를 사랑하나요? 정말로요? 나 마음 정리하고 있어. 내 눈은 올바르게 보고 있었어. 그런데 가슴이 착각을 일으켰던 거야. 그 말 믿어도 되나요? 약속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야. 그게 바로 저겠죠? 그렇죠? 사랑해. 하늘에 맹세코 사랑해.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상민 오빠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상민 오빠. 야,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어? 네 대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뭐? 상민 오빠? 대사를 네 마음대로 고치면 어떡해? 상민 오빠가 뭐야, 다 망쳐버렸잖아. 상민 오빠, 전 연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저 진심이었어요. 사랑해요. 연극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해요. 연극을 끝낸 상민 오빠와 난 당일 데이트 코스로 엄마의 옛날 추억이 흐르고 있는 그 강가를 선택했다. 주인이요? 아니요, 전 딸이에요. 이름은 지혜고요. 어우, 그래? 내가 이거 착각을 했구먼. 아, 근데 너무 많이 닮았어, 엄마하고. 내가 너무 편지 많이 배달해줬지. 고마워요, 할아버지. 헐. 엄마와 아빠의 그 다음 이야기는 나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
치약 바르세요. 그럼 좀 덜해요. 주희 씨? 태수 씨? 치약 바르세요. 오래간 만입니다. 네. 혹시 준하 씨 소식 아세요? 그대 보내고 멀리 준하야 가을 새와 작별하듯 준하야 그대 떠나 보내고 준하야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며 준하야 눈물 내 눈에 꼭 살아서 와야 돼 준하야 준하야 그냥 지내봐 준하야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볼 때 살아서 와야 돼 눈에 흘러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준하야 어느 하루비라도 추억처럼 흩날리는 건강 쓸쓸한 사람 되어 고개 숙이면 그대 주희야 목소리 주희야 주희야 너무 아픈 사랑이 아니었어 준하야
하나도 안 변했어. 지금도 옛날처럼 예뻐. 나 많이 늙었어. 고생 많았지? 고생은 뭐? 태수는 잘 있어? 잘 있겠지 뭐. 왜 결혼 안 했어? 난 벌써 했는데. 아, 들었어. 할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막상 만나니까 생각이 안 나네.
피아노 치는 소년애? 저거 우리 집에도 있는데. 저걸 보면 주희가 피아노 칠 때 생각이 나. 그때 주희 모습하고 너무 닮았어. 그치?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그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순수했어. 오지 않을 시절이지만 사실 감정이 너무 앞섰던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울고 웃고.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나 지금 어느 하루 어때 보여? 건강해 보여. 근데 좀 더 밝은 모습 보고 싶어. 난 지금 울고 있어. 눈물 안 보여? 너무 아픈 사랑 사랑이 아니었어. 왜 숨겼어? 앞을 못 본다는 거. 시간이 이렇게 됐네. 미안해. 나 약속이 있어. 먼저 갈게. 미안해. 거의 완벽했는데 해낼 수 있었는데 어젯밤에 미리 와서 연습 많이 했었거든. 거의 속을 뻔했어. 정말 잘했어. 정말 속을 뻔했어. 그리고 이 목걸이 돌려주려고 목숨 걸고 구했어. 아니야. 이건 준아 거야. 너무 아픈 사랑.
사랑이 야 그 후 엄만 아빠와 결혼을 했고 3년 만에야 나를 낳았다. 그리고 몇 년 후 성주희 씨? 준아가 죽기 전에 이 강물에 유골을 뿌려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실 준아, 주희 씨가 결혼하고 나서 바로 했을 겁니다, 아마. 자식, 아들까지 낳았네. 그리고 준아는 주희 씨에게 이걸 전해주라더군요. 내가 봤던 무지개는 아직까지 내 머리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보이죠참아말하지못한내마음을이미알고있었나요왠지모르게우리는우연처럼지내왔지만무지개먼지나천국에가도사랑하면할수록그대그리워가슴아파도이것만은믿어요끝이아니란걸우연처럼 쉽게 닿아